네,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했습니다. 예,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까지 새 정부의 경제팀 출범과 함께 엄중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획 새 정부에 바란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어떻게 모색해 봐야 할지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실장님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석훈 성결대학교 교수님 우석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경제 상황이 저도 계속 와치를 하는데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하긴 한데요. 네. 우선순위가 뭐라고 보세요?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이셔서 예. 뭐라고 답변드릴까 했는데 복합적으로 예. 답변드리면 예. 예, 스태그플레이션 방어. 스태그플레이션 방어. 그러니까 고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 이 두 가지가 같이 예, 닥치고 있는데요. 구조적인 대응책, 정책적인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한번 방어하지 못하면 계속 그 공경에 처합니다. 예. 한번 물가 상승세 취하면 계속 그 물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뭐 저물가도 마찬가지고 고물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경기 침체 국면에서 한번 직면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럴듯한 어떤 구조가 없다 그러면 이 스태그플레이션 이 우려에 실제 처하게 되면 그 공경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네. 구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우 박사님은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올 것 같다?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국 경제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낙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규모 효과예요. 규모 효과다. 한국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져가지고서 정치가 어떻게 바뀌거나 대변수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크게 격동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팬데믹 때도 보면 한국이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았죠. 개도국 시절에 있었던 다이나믹은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는 아직 쫓아올 것 같은데도 우리처럼 죽어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한 기조로는 갈 건데 이제 저출생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영향이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은 미래 일이지만 지금 작년에 이제 26만 명 태어났거든요. 예. 100만 명 태어나던 시장에서 20만 명이 태어나서 이러면 10대 시장들이 죽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곧 20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은 그 충격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낙관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뭔가 많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뭔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대책도 만들고 예. 그다음에 인구가 줄 때 다른 생산성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준비들을 좀 해야죠. 그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 예. 저도 좀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가 있고 그래서 말씀드려보면 단기적인 충격과 장기 침체가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이슈가 단기적인 이슈와 구조적인 장기적인 이슈가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도 물가 압력 굉장히 높고요. 예. 이 물가 압력은 제가 아무리 진단해봐도 대부분 그 물가 압력이 차지하는 그 기여도가 에너지. 그렇죠. 식료품. 예. 그리고 철, 비철금속, 광물. 그렇죠. 모든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은 22년 말, 23년까지도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이 내려집니다. 내년까지. 예. 예.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일본 경제와 비슷해질 수 있다. 안 좋은 그런 사례를 따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조적인 대응 전략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또 일본 경제 이야기가 나오고 일본 우석훈 박사님은 사실은 예. 자본이 축적된 아직은 역동성이 있는 국가 한국을 그렇게 지금 정의를 하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렇죠. 예, 아직은 그런데 어떤 뭔가를 지금 하지 않으면 인구 때문에 인구 구조 때문에 좀 심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뭔가를 해야 된다. 국정과제에 그런 게 포함돼 있습니까 지금? 국정과제는 그거보다는 더 단기과제 중심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국정과제를 보면서 제가 조금 우려한 거는 예. 그러니까 원전 말고는 경제부총리한테 맡긴다. 그게 기본 틀인 것 같아요. 원전은 보니까 5번 나와요.
아, 다섯 번 나오고. 예, 외교부 사업에 나오고. 예. 그다음 산업부 사업에도 사업 나오고 과기부 사업에도 나오고. 예. 이 기조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할 건데 나머지는 두 가지로 경제부총리한테 힘을 확 실어준 게요. 그 재정 준칙이라는 걸 만들겠다. 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산을 줄이는 거를 기재부가 더 이제 가이지를 잘하겠다는 게 있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공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력을 얼마큼 줄이고 돈을 얼마큼 줄일지 너희들이 알아서 내라. 그러면 그걸 기재부가 평가를 하겠다. 이런 이제 구조조정 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공부는 되게 싫어하는 거죠. 예.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기재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알아서 너네가 사람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전체적으로도 예산을 줄이겠다. 그러면은 지금 기재부가 힘이 더 가죠. 그러네. 경제부총리가 그래서 상당히 국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갈 거니까 당분간 총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서도 한 209조 정도 5년 동안 쓰겠다는 거니까. 네. 그러면 그 지금보다 209조 정도 더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재정 주칙을 지키면서도 아 그렇게 하려면 공격 구조 조정 할 수밖에 없겠구나. 네, 이딴 거 좀 털 거. 예. 재정 준칙을 마련하는 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20년에도 21년에도 그리고 예. 22년 지금까지도 공통되게 유지되는 것이 재정 적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이 세출보다 적었어요. 세출이 더 많았어요. 22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3년 연속 재정 적자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이제 주요 선진국들 미국이나 독일 같은 그런 선진국들은 이미 긴축적으로 전환했거든요. 그렇죠. 네, 재정 정책 측면에서 물론 통화 정책도 긴축적으로 전환했지만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리띠 졸라매기 이렇게 전환을 해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재정 준칙을 마련해서 과도한 재정 지출을 집행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향후에 발생할 수 없는 코로나19 이외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할 때 카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력 비축.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과 동시에 경기 부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과 동시에 경기 부양이? 근데 재정 준칙은 예. 일단 민주당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요. 예.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늘릴 건 늘려놓고 예. 재정 준칙 한다고 해놓고 엄포만 놓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말해야 보수 정부로서의 원칙 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정치적 유혹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정치적 유혹이 분명히 있고 네. 거기 그리고 말을 뱉어놓은 게 많거든요. 지금 공약과 관련해서 네. 그거는 뭐 돈을 안 쓸 수가 없는 문제들 아닙니까? 근데 일단 우리가 팬데믹 때 돈을 네. 워낙 안 썼어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줄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까 줄여야 됐다. 근데 우리는 워낙 덜 썼기 때문에 조금 손실보상하는 거는 그거 자체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뭐 다음에 무슨 마중물을 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저번에 못 줬으니까 우리가 정권 바꿔서 요번에 줄게요. 그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의 마중물이랄지 뭐 이런 네, 것들. 그러면 전략적인 뭔가와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선거용으로 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정이 필요할 건데 또 막상 또 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준다고 해놓고선 뭔 소리야. 그러면 또 줘야죠. 참 정치와 경제가 정치 경제학이잖아요. 원래 예. 경제학 자체가.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뭐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예. 뭐 정치평론하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경제 예, 정치와 경제를 이제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없겠죠. 근데 예.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신정부가 출범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조 자체가 바뀌겠구나.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5년 동안의 정책 기조는 조금 더 분배에 초점을 뒀겠구나. 성장과 분배를 놓고 본다면 소득주도 성장이 그 대표적인 그 정책 기조인 거죠.
그 기조에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성장 중심으로. 그래서 혁신 성장, 민간주도 혁신 성장. 민간이 이끄는 그 말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신정부의 정책 기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끌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컨셉보다는 민간 기업이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도와줌으로써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성장시키겠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 같아요. 이게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지난 정부와 신정부 간의 그 기조적인 차이가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말만 그렇게 돼 있고요. 예.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예. 예를 들면 기술 어떻게 할 거냐. 예. 기술 로드맵을 또 정부가 또 만들어요. 예, 무슨 그렇죠. 분야에서 하겠다. 뭐 예. 분자력은 이렇게 하겠다. 예. 수소 뭐 쭉 해놓고 들어오세요. 그럼 도와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DJ 때 무슨 뭐 IT, BT 뭐 이리 그거서부터 지금까지 부품 소재. 예. 바뀐 게 있느냐라고 하면은 정부가 나는 기술을 이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라고 미리 결정해놓고 여기로 오시면 돈을 지원해드릴게요. 라고 메커니즘은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나쁜 말일지도 모르지만 호치키스 정책이 표지갈이라고 하거든요. 예. 누군가 호치키스 하면서 이 표지만 바꿔요. 그리고 안에 건 다 똑같이 끼워놨거든요. 정부 부처가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수위가 만든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저도 국정과제 이거를 몇 개 정부에 걸쳐서 보면 정말 비슷한 게 많긴 많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정부 부처 관료가 어차피 만드는 거기 때문에 18개 정부 부처 관료가 본인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이제 다시 써놓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번 것도 보면 180페이지 되는데 네. 20페이지까지 많이 달라요. 네. 그다음에 21페이지 넘어가면서부터 이거 껍데기 가리고 네. 이게 DJ 건지 아니면 노무현 정부 때 건지 문재인 정부 골라보시오 그러면은 고르지기 힘들지. 아무도 못 그럴 거예요. 예. 다른 정책이 나오기도 힘들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새 정부에 네. 바란다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의 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지속해야 될 건 지속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맞아. 싶어요. 네. 이게 끊기면 애써 사업, 키워왔던 그 사업이 물거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에너지 정책 중에 하나인데 R&D 예산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략 한 20에서 25조 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R&D 예산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신산업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동안에는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런 영역에 많이 집중을 했었다면 에너지 예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중에서 원전 사업을 강조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예산이 예, 앞에 말씀드렸던 쪽은. 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계속 뒷받침되지 않으면 코스트가 다운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기업들이 그런 것을 활용하거나 그쪽으로 진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급도 비용이 줄어들지가 그러니까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탈원전이라든가 원전 사업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리 봤을 때 택서너미가 그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도 중요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과 취할 것 그리고 전환할 것 이것을 좀 잘 구분해서 정책의 지속성도 살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세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지속할 것, 전환할 것 이걸 좀 구분해서 좀 잘 진행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도 그 부분 봤는데 근데 걱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재생에너지 쪽이 줄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 말은 되게 뭐 하겠다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깎거나 그런 건 별로 없고 근데 그쪽에서 제일 큰 이슈가 이제 한전 민영을 할 거냐. 네. 그런데 지금 요 있던 이 국정과제 상으로는 안 한다고 돼 있거든요. 한다는 말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결국 전력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다섯 개를 나눠진 발전자에서에 대해서 효율화는 뭘로 할 거냐, 막 그런 정도 논의는 그 민영화 관련 조금은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처음에 그 제기하셨던 스태그플레이션 그 물가 상승을 금리 인상으로 막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 자산 가격 급등에 따른 대처 문제 이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 교통 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되는 오늘 국회 주변 여의도 주요 도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통제 영향으로 서강대교와 마포대교가 여의도 쪽으로 정체입니다. 원효대교는 비교적 수월하고요. 국회대로 여의도 방면 경인일 지하차도에서 목동교까지와 영등포 전화국에서 여의2교까지 막힙니다. 경인로 서울교도 여의도 쪽 진입이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기획 새 정부에 반한다. 우석훈 성결대학교 교수,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물가 인상, 뭐 물가 상승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국은행은 뭐 정부랑 다른 기관이니까 어차피. 네, 한국은행 예. 법이 보장하고 있죠. 그렇죠. 아무도 관여하지 마라. 예. 여기 결정엔. 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너무 국제 경제를 잘하시는 분이라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금리 상승할 거라고 보고요. 금리 인상시킬 예, 거다. 인상시키고 그게 예.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우리나라 시장만 보면은 금리 인상이 맞는데 예. 여기서는 또 이제 돈 많이 빌린 사람들이나 가계 부채 등 문제가 있으니까 반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요소는 수입 물가예요. 기름이나 뭐 밀가루나 이런. 근데 이 물가가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달러당 원화에서 원화의 가치인데 예. 미국은 이자율을 올렸는데 한국은 안 올린다. 기준금리를. 그러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수입 물가가 확 폭등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자율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화가 적절한 가치를 유지를 해야 오히려 원화가 더 절상이 되면은 수입 물가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양쪽을 놓고 보면은 이거는 국내 사정과 해외 사정을 다 놓고 볼 때 적절하게 미국보다 약간 빠른 듯한 느낌으로 선제적으로 올리는 게 오히려 물가 상승과 모든 것에 방어에 유리하다라고 결론 낼 가능성이 높죠. 그러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상에 대한 그 스탠스를 저 스스로 금통위 위원이 되어서 한번 판단을 해본다. 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본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보면 물가와 경제성장률이 가장 중요한 지표일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성장률은 소위 2.5% 이상.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치고는 나쁘지 않은 경제성장률. 맞아요. 예, 예. 사실 2019년 이전으로 생각해보면. 그럼요. 뭐. 예. 우리나라가 어쨌든 2.5% 정도가 잠재성장률이라고 한다면 예. 그 잠재성장률 정도를 유지한다. 그러면 경기침체 국면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앞으로 예. 경기침체 올 거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물가상승률이라는 지표를 본다면 고물가인 것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2%가 적정 물가니까 적정 물가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 그렇죠. 그런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당연히 이 국내 경제만 보면 금리 인상의 이슈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추세적으로 봐도 2020년에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제로금리를 도입했고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금리를 정상화하는 기조 맞습니다. 근데 국내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예. 대외적인 그러니까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기조를 봐야 되는데 너무나 여러분들 많이 뉴스를 통해 접하신 것처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얼마만큼 기준금리 인상하겠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걱정되는 것은 이 대외입니다. 국내는 당연히 기준금리 인상이지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 인상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얼만큼 인상하는 게 맞을까. 얼마만큼 어떤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을까. 이건데 우리나라 내부를 보면 강도 높게 우리도 같이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해버리면 경기침체 같이 동반합니다. 예.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고려할 것은 대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빅스텝하고 유로존이 빅스텝하는 그런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달러 가치의 강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출되는 흐름.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장도 계속 박스권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렇죠. 그런 흐름. 그러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기업들이 계속 주가가 침체되니까. 이거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체력적으로 버틸 수가 있느냐. 결국은 뭐 한계 기업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계 기업 뭐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 이자만 근근히 내는 기업들이 한 40% 정도라고 하고, 가계도 부채를 끌어다 엄청나게 썼단 말이죠. 선진국 중에서 지금 가계 부채는 우리나라가 뭐 거의 넘버원 수준이기 때문에 GDP 대비. 그렇게 보면 한계 기업, 한계 가계, 요렇게 정의를 한다면 금리를 인상하면 얼마나 올리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까?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건데.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경제 혁신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물가든 환율이든 변동이 오면 거기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가는 리딩 컴퍼니들이 또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 체제로 넘어가고 선진국 경제 체제로 넘어가는 거지. 그냥 버틴다고 해가지고선 손님 이제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지. 살아남는다고 해서 이게 규모가 되는 거냐. 사실 좀 살을 깎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규모가 아니고 사실은 재고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과정 자체가 다음, 잘못하면. 다음 주 화요일이면 예. 또 가계부채 뉴스가 시끌벅적할 겁니다. 사실 가계부채 하나만 가지고도 30분이 부족할 것 그렇지. 같은데 이야기 나누니까. 예. 자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이제 가계부채 1900조 뭐 이 얘기가 계속 대문짝만하게 실릴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계부채 규모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3년이었던 것 같은데 14년? 천조 돌파. 맞아요.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얘기했어요. 네. 근데 역사적으로 저도 가계부채 연구를 많이 했지만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캐시플로우의 문제다. 질의 문제. 현금의 흐름의 문제다. 근데 그 가계부채가 네.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니까 이게 정말 못 갚는 부채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못 갚는 부채인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뭐 은행 대출금 연체율이라든가 부실채권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되어 있어요. 아, 지금 현재. 못 갚는 부채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이 대출 약 1900조, 2000조라고 해볼게요. 2000조 중에 얼마만큼이 좀 어려운 부채일까를 판단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취약차주의 부채예요. 그러니까 취약차주가 짊어진 부채가 얼마만큼인가. 이것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 기준으로 5.1%입니다. 아. 어떻게 보면 2000조 원의 부채가 문제가 아니라 5%에 해당하는 100조 원의 부채가 문제인데 그 100조 원의 부채는 누가 짊어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영세 자영업자예요. 그러니까 채무상환 비율이 전체 빚 전체 원리금 상환액을 자기 소득을 가지고 예.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한 60%를 상환하는 데 쓰고 있어요. 예. 이게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신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금리 인상 때문에 물론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울상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은 결국 취약차주의 부채이기 때문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을 어떻게 개선해 줄까. 그런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지. 가계부채 2000조 원을 줄여보자 하는 그러니까 총량적 대책을 마련하다 보면 애써 그 경기를 안 되는 영역까지 경기 부양 효과까지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쪽집게 정책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제 한국 경제가 규모가 커져서 크기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잘 안 돼요. 어느 정도 된다고 하고 보고 말씀하신 예. 것처럼 좀 취약계층 그다음에 소득이 너무 떨어지는 데들 예. 이런 데에 맞춰야 되지 평균치에 맞춰서는 이미 한국은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덩치를 가지고 예. 어떻게 하면은 다음 단계 넘어갈 것인가 그렇죠. 그런 방향을 만들어주는 걸 해야지 예. 너 아픈 것 같아. 내가 약 줄게. 그러면 그 약 써 싫어. 그런 나라처럼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예. 비판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예, 바로 지금 저 부동산 이야기 넘어가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금리 상승기에서 그런 취약 차주 100조 정도라면 그러면 이렇게 하향 안정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는 하향 안정화가 목표라고 했어요. 네. 될 것 같습니까?
하향 안정화는 자연스럽게 유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도될 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만든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랑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예, 2020년, 21년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 예. 대략 한 20% 됐는데 예. OECD 회원국 중에서 중하위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집값 오른 나라가 더 많아요. 그럼 그런 모든 나라가 정책 때문인가? 유동성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네. 이런 거시 경제의 변화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22년, 23년의 흐름은 금리 인상의 시대, 긴축의 시대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려가지는 네. 않는다.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보합 정도?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올라갈 효과가 너무 많아요. 아,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으니까. 완화도 하고 뭐 교통 인프라도 늘어나고 뭐 이 지역이 새로 이제 지역 인프라가 생기니까 새로 공급하는 데 상관없는 그 인근 동네까지 같이 올라 버리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네. 양극화 현상이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데는 계속 떨어지고 올라가는 데는 매우 올라가고 네. 평균 내보면 살짝 내려가고. 정말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예. 지금 공급 확대 정책 이 공급 확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재건축 수직 증축 그런데 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어딥니까?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서울 경기 금리 예. 인상과 같은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소위 이제 뭐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예. 그 예. 지방 가격은 계속 급락합니다. 근데 수도권 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요가 뒷받침되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의 또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양극화. 예.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이 문제가 계속 이슈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딜 보냐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데는 폭등하고 어떤 데는 뭐 지금 분양도 안 된다. 아, 그렇죠. 이게 공존하는 시기가 꽤 갈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도 좀 정리가 됩니다. 윤석열 정부 5년. 가끔 이렇게 나와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 저는 아침 이렇게 지금 못 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실장 그리고 우석훈 성결대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5월 10일 화요일 KBS 일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행되었던 실외 마스크